중간에 끼어있는 수열이 AN이니까 이 전체 수열을 BN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해 볼게요. B1은 초항이 2가 되고 A1이 두 번째 항이 되고 A2가 세 번째 항이 되고 AN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고 37이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되고 이런 게 되겠죠. 그래서 이 37은 B 입장에서 보면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럼 BN을 일반 항을 표현을 한번 해보면 BN은 초항이 2가 되고 N-1에 공차가 D 이런 형태일 텐데 공차는 모르겠고 37, BN 플러스 2가 37이었으니까 2 더하기 여기에다가 N 플러스 대입하면 N 플러스 1에 D가 되고 이게 37이에요가 됩니다. 2를 넘겨서 생각을 하면 N 플러스 1에 D가 35인데 35는 소인수 분해하면 5 곱하기 7이 될 테고 자연수랑 그 다음에 원래 항수는 자연수고 모든 항이 자연수 되려면 공차도 자연수인 거고 그래서 두개 곱해서 이거 35가 될수 있는 경우는 n 플러스 1은 2보다는 커야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. 그래서 얘가 될수 있는 거는 5랑 7이랑 5랑 얘가 35랑 1이랑 요세 가지가 가능한 거죠. 그 다음에 합을 생각을 해보면 합은 첫 항이랑 끝항이랑 평균이 n 플러스 2개 있어요인데 이 합이 가장 작으려면 n 플러스 2가 또는 n이 제일 작으면 되는 거. 그러면 n 플러스 1 중에 제일 작을 수 있는 건이 5가 되는 형태가 제일 작겠죠.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보면 n 플러스 1이 5가 되니까 n이 4가 되는 n이 최소의 n이 되는 거고 여기 n에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 계산하면 되겠죠. 6 곱하면 3, 39 곱하기 3. 해서 최소값은 117이다.